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한판 승부 센게임 센게임 데미지게임 스타리그 이제 2004년 갑진년 새해가 힘차게 밝으면서 저희도 힘차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2004년 한 해도 역시 함께 있을 두 분의 소리 나오셨습니다. 이승원의 소리와 김동준의 소리 오늘 변함 없이 다녀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갑진년 새해를 또한 저희가 1월 1일에 출범식을 함과 동시에 또 음력 설인 또 오늘도 MBC게임 스타리그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쯤은 많은 가족분들이 모여서 요즘은 게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오손도손 모여서 오늘의 경기 결과를 좀 예측하면서 보시지 않을까? 아니면 또 손자분들이 할머니 저건 저거예요. 뭐 이렇게 네. 설명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의 소망이기도 하고 여러분께서 정말 앞으로 한 해 동안도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센게임 MBC 게임 스타리그 2004년 새해 격투부터 정말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8명의 선수와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패자조 8강 1차전. 살아남을 수 있는 선수는 4명의 선수고, 나머지 4명의 선수는 이제 센게임 배미지 게임 스타리그에서는 이제 인사를 하고 다음 또 리그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운명이 놓이게 됐어요. 네. 예, 자. 지난주 2주차 경기 결과를 통해서 말하자면 마지막 패자조에 올라온 선수들이 결정이 되는데, 과연 지난주 경기 결과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 경기였었죠.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는 승자조로 올라갔고 패자조에 최인규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호 선수와 최인규 선수가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됐고요. 또한 D조에서는 이훈열 선수와 장진수 선수가 승자조, 그리고 서지훈 선수와 김진철 선수가 패자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선수가 맞붙게 됐죠. 자, 2주차 경기 결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패자조에 있는 C조와 D조의 패자조인 조용호 선수와 최인규 선수, 서지훈 선수와 주진철 선수가 경기를 치르는가 하면, 또한 A조와 B조에서 패해서 내려온 패자조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 8명의 선수들 모두 뭐 실력으로 따지자면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전부 다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네. 아쉽게도 이제 패자조에서 자신의 이제 메이저리그 자리를 놓고 정말 피말리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최연성 선수와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쳐 보여줬었던 이 한승엽 선수가 패자조에 내려와 있고, 또 유일한 프로토스 강민 선수에게 승자조 자리를 내준 이 나경보 선수, 그리고 신예 이병민 선수와 심소명 선수의 희생양이 됐었던 김현진 선수와 박신영 선수까지 오늘 경기에서 지게 되면은 그 센티엠베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는 더 이상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뭐 나머지 경기들도 대단하죠. 홍진호 선수만 만나면 좀 약해지는 조용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에게 패배했지만 좋은 경기 운영 보여주었었던 최인규 선수도 오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서 뭔가를 반드시 보여줘야만 되는 서지훈 선수, 네. 그리고 같은 종족전에서 밀려버리고 말았었던 주진철 선수까지, 네. 오늘 경기는 패자조의 첫 주차 경기이니만큼 오늘 경기의 그 비장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면? 탈락이죠. 예. 끝입니다. 방금 잠깐 나왔습니다만 A조, B조, C조, D조 다시 한번 이 승자조와 패자조를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면요. A조에서는 최연성 선수와 강민 선수가 승자조에 올라갔고, B조에서는 이병민 선수와 심소명 선수, C조에서는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 D조에서는 이훈열 선수와 장진수 선수가 승자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A조의 패자조는 한승엽 선수, 나경보 선수, B조의 박신영 선수와 김현진 선수, C조의 조용호 선수와 최인규 선수, D조의 서지훈 선수와 주진철 선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같은 종족 간의 전투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또한 테란과 저그 전쟁의 날입니다. 네. 네. 테란 대 저그가 네. 총 4게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테란 유저들이 대부분 저그에게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선수들인데다가 또 네네. 저그 유저들도 테란전 난 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경기는 완전 테란 대 저그의 뭐 종족전이네요. 종족전. 네. 같은 테란과 저그지만 네 가지 다른 맛을 여러분께서 느껴볼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한판 승부 센게임 MBC 게임 스타리그 패자 8강 1차전 오늘 대진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자,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엔터 더 드래곤 2004에서 나경보 선수와 한승엽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두 번째 경기는 뉴보트 2004에서 김현진 선수와 박신영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C조죠. 최인규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루나 센게임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마지막 경기는 주진철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마지막 저그레 테란전을 데토네이션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패자조 8강 1차전 첫 번째 주자는 한승엽 선수와 나경보 선수인데, 역시 저희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이제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마이너리그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자, 배에 터진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은 어떤 일이 결정적인가고 임한다라는 뜻. 자, 취업을 바로 이 한승엽 선수를 응원하는 문구입니다. 예. 배수진을 지금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패배를 하게 되면은, 예, MSL에서, 예, 센게임 대 MBC게임 스타리그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네. 이 한승엽 선수가, 아, 치지산법의 MBC게임 스타리그 이후에 이제 7연패 중인데요. 이 7연패는 아무래도 이 한승엽 선수가 아쉬워하는 테란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7연패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 네. 이 테란전 승률은 11%대로 나쁘긴 합니다만은, 버그전은 이 선수가 괜찮은 승률, 굉장히 좋은 승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 60%대로. 네네. 예, 버그전에서는 어느 정도, 아, 자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테란전에 집중돼 있었던, 아, 자신의 경기 감각을 얼마만큼 버그전에서 회복할 수 있느냐. 예, 이게 지금 한승엽 선수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역시 이 선수도 탈락하기는 꿈에도 싫겠죠. 나경보 선수입니다. 예, 나경보 선수 마이너 결정전, 메이저 결정전, 마이너 결정전을 통해서 뭐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메이저 결정전에서 김정민 선수에게 1대2로 패배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 마이너 결정전에서 박용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 나대용 선수를 상대로 2대1 승리해서 지금 메이저 진출, 정말 어려운 경로를 밟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강민 선수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상대는 같은 팀, 같은 소울팀인, 배 저그전 정말 강력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한승엽, 나경보 선수에게 주어진 짐이 지금 대단히 무거울 텐데, 네. 어쨌든 극복을 해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MBC 게임 스타리그의 그 험난한 여정을 거쳐 올라와서 단 두 게임만에 탈락하기는, 네. 더군다나 새벽부터, 그렇죠.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운명의 전장은 엔터 더 드래곤 2003장 나오시죠. 자, 엔터 더 드래곤 2004. 엔터 더 드래곤 2004 버전입니다. 테란 대 저그전 현재 1대1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기가 엔터 더 드래곤 2004에서는,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 간의 경기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엔터 더 드래곤 그 기존 버전, 이전 버전에서의 경기 양상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승엽 선수는 예전 엔터 더 드래곤 9 버전에서 정재호 선수의 저그를 맞아서 한번 패배를 한 적이 있고요. 이 나경보 선수도 이 김정민 선수를 두 번 만나서 전부 다 두 번 패배를 했습니다. 엔터 더 드래곤 9 버전에서요. 네. 네, 서로 간에 패배했었던 기억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경기,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안정적인 전략을 펼쳐보였었던 이 이병민 선수나 이 엔터 더 드래곤 맵에서요. 뭐 이병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어떤 그 경기 운영들, 그리고 그 저그 유저인 이 나경보 선수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어느 쪽 스타팅 포인트가 걸려도 3회차를 안전하게 필 수 없다는 그런 점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맞습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얼마만큼 잘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좀 갈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음력 1월 1일 2004년 새해가 다시 한번 밝았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가져갈 것인지, 어떤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될 것인지 오늘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차례가 됐습니다. 자,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한판 승부, 센게임 대 MBC 게임 스타리그 패자조 8강 1차전. 오늘 첫 번째 경기 한승엽 선수와 나경보 선수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그의 신을 치고 경기에 임하겠다라는 한승엽 선수. 뭐 그 마음은 한승엽 선수나 이제 비춰질 나경보 선수나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참 동안을 쉬어야만 되는 상황. 이제 이 경기를 내주면 두 선수의 운명은 엔터 더 드래곤 2004에서 달라집니다. 자, 이인용배 멘터 더 드래곤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진영 한승엽 선수죠. 한승엽 선수는 11시를 차지했고요. 5시 쪽 진영은 나경보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 나경보 선수. 한승엽 선수는 그 9월 25일 이후로 MBC 게임에서 작년입니다. 네. 9월 25일 이후로 MBC 게임에서 저그전을 치른 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9월 25일 이후부터는 거의 테란전만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패를 싸운.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한승엽 선수가 대저그전에 참 강한 선수입니다. 강한 선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수가 소속된 팀이 또 서울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서로 간에 지금 그 나경보 선수와 한승엽 선수 상대방의 스타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기가 서로 간에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저그와 함께 사는 세간 같은 느낌이 좀 드는 한승엽 선수 오늘 대차량전을 임하는 마음가짐이 좀 그래도 편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두 선수 데이터상으로 봐도 그렇고 환경적인 여건을 봐도 그렇고 네. 이 경기 50대 50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승엽 선수는 저그전 9승 6패 그리고 나경보 선수는 테란전 9승 7패거든요. 네. 뭐 나경보 선수가 1패 정도 더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또 두 선수가 같은 팀 아닙니까? 그렇죠. 한승엽 선수가 저그 잡는 방법을 나경보 선수는 정말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을 거고 한승엽 선수의 입장에서도 뭐 나경보 선수, 변은종 선수, 뭐 과거에는 조용호 선수 이런 선수들과 스판 연습 게임을 하면서 4회파, 대저그전 자신만의 스타일 그리고 상대방에 맞춰가는 뭐 그런 빌드오더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맵 또한 엔터 더 드래곤 두 선수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아무리 한솥밥을 먹는 직구입니다만은 일단 이기고 봐야죠. 양보는 있을 수가 없죠. 네. 자, 오늘 경기 설날과 함께하는 경기 한승엽 선수와 나경보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본진의 트위네처리 아니군요. 예, 두 번씩이었군요. 네. 예, 입구 지역의 두 번째 처리가 지켜지고 있어요. 예. 예. 나경보 선수는 손이 시렵다고 하네요. 세팅을 보니까 더울 텐데요. 네, 저기가 조명이 따뜻한데 예, 조금 있으면 더워지겠죠. 자, 이스트랙 러시 들어갑니다. 먼저 나경보 선수 한승엽 선수 상대로 자, SCB 셋을 동원해서 이스트랙터를 파괴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 네. 뭔가 테란의 그 진출이라든가 압박을 좀 늦춰주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아카데미가 올라가야 압박을 해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일단은 취소한 드론을 잡아낸 한승엽 선수. 초반 영상입니다. 네. 나경보 선수는 뭐 무난하네요. 심소명 선수가 보여줬었던 앞마당 스웨터링. 네, 좀 테크니컬한 그런 게임 운영과는 거리가 먼 네. 그냥 안정적인 게임 운영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아는 두 선수끼리 뭔가 특별하게 한다는 것은 되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예. 예, 일단 레어가 빠르네요. 네. 그리고 한승엽 선수는 수베럭스에서 머리 꾸준하게 지금 생산하면서 예,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타이밍에 아카데미가 올라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네. 경우는 나경보 선수가 조금 더 경기를 과감하게 이끈다, 이끌고자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경보 선수가요. 네. 일단은 한승엽 선수가 지금 포수머린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포수머린으로 지금 압박한 거는 언급 안 했고요. 네, 나경보 네. 선수는 지금 입구 해처리 쪽에 그리고 본진의 그 스웨처리 상태에서 빠른 대열을 선택해서 먼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머린과 함께 SCB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 한승엽 선수. 자, 지금 여러분께서 녹화 중계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나경보 선수 저글링을 많이 생산하지 않고 있고 그걸 한승엽 선수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머린 6개 정도로 한번 센터 진출을 하려다가 그래도 혹시 모른다. 히드업을 조금 길게 눌러주면서 자세 저글링 확 튀어나오면 머린 다 잡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한승엽 선수 약간 진출하다가 다시 신중하게 메디카 파이어에 추가되면 다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 있죠. 네. 히드라이스 된 나경보 선수 선택이었고요. 네. 어쨌든 테란 대 저그에서는 저그가 앞마당 머치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테란이 무리하지만 않으면 그야말로 무난한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만한? 예. 네. 안 나가도 그만인 네. 거죠, 지금은. 아래쪽을 경유하는 네. 나경보 선수 저글링. 서로 간에 지금
입구 쪽이 센터 쪽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 지금 11시에서 5시 입구 쪽으로 당도하는 시간이 가깝습니다. 네, 나경구 선수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글링들이 아까 그 한승엽 선수의 계속 확장 기지 그 밑쪽에 연결돼 있는 다리 쪽에 아까 있는 것을 봤거든요. 자. 그런데 예, 한승엽 선수 좀 불안한 느낌이 약간 들겠는데요. 지금 저글링. 진출을 하면서도 파이어백 올라옵니다. 입구 홀드는 기본입니다. 자, 그거. 올라옵니다. 예. 나경보 선수 소스 저글링이 올라옵니다. 한승엽 선수 진영적으로. 예, 왜 그런 플레이를 안 했을까요, 한승엽 선수? 뭐 저글링이 와봐야 포스다 이런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은 피해를 보겠는데요. 작업이나 뭐 이런 자원 지출에 이런 면에서 있어서요. 자, 나경보 선수. 예, 지금 진출했었던 정력은 그냥 상대방 턱 밑까지 조이는데 좀 주력을 하고 본진 지역 배럭에서 생산된 추가 병력으로 막아내는 플레이를 하는 게 나았을 텐데요. 지금 병력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상대방이 러커의 스포츠가 이미 개발돼서 러커가 보유되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승엽 선수. 그렇기 때문인지 이 지역에서 지금 못 움직이죠. 자, 드론 오버로드는 헌멀티 은이가. 자, 이미 러커 에그가 보이고요. 자, 나경보 선수의 개인화면입니다. 지금 뭐 일단 러커 보유한 이후 네. 상대방의 그 병력들과 그 상대방의 병력들과 대치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 지상 멀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예, 오버로드 관련 리서치는 안 하고 있죠. 네. 아까 그거는 랠리였던 것 같고 지금 당장 개발되는 그 러커의 숫자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그 오버로드의 수송 능력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러커가 많죠. 네, 예. 다섯 기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 수송 능력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경우가 많고 네. 예, 뭐 두 기 정도만 변태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수송 능력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자, 또 아래쪽으로 돌아갑니다. 나경보 선수. 나경보 선수의 아까 그 저글링 난입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이 생긴 겁니다.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건데 아, 일단은 완벽하게 정면에서 지금 배치 상황을 만들어주네요. 그 배치 상황을 만들어주는 바로 이유가 이상 쪽에 그 확장 기지. 그렇죠. 예, 그쪽을 가져가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수송 능력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조금의, 그러니까 러커의 수가 지금보다 적었다면은 분명히 저글링을 동원을 해서 빈집을 털었을 겁니다. 빈집을 털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드랍칩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승엽 선수는요. 저글링 러커 상대로는 드랍칩이 특히. 아, 딱 걸리네요. 오버로드 딱 걸립니다. 자, 확장의 의지 한승엽 선수도 확인하고 저것을 반드시 저지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파이어벳을 활용할 경우 저글링 러커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네. 한승엽 선수는 파이어벳 활용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안 보이죠, 파이어벳이? 예, 파이어벳이 있으면 일단 맷집 역할을 해줄 저글링들이 그야말로 녹아버리거든요, 순식간에. 네. 자자자, 본진으로 갑니다. 본진으로 한승엽 선수. 성큼 콜로니는 하나 건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파이어벳이 한 기도 안 보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드랍칩에도 파이어벳이 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런 경우에는 그냥 드랍칩을 저글링 한 무대 정도가 쫓아다니면 뭐 7마린 1메딕 혹은 뭐 6마린 2메딕 이런 병력들로는 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글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한승엽 선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4마린 2팝의 2메딕 뭐 이런 병력들이 타고 있었으면 지금 꽤나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파이어벳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없을 거거든요. 지금 병력들이 없어요. 뭐 메딕 하나 메딕 하나가 나온다 머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경보 선수 안마당 벌칙 확보할 타이밍 벌었다고 보는 게 맞고 파이어 완성되는 타이밍에 이제는 드랍팀 활용도 한승엽 선수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보려는데 안 됩니다. 한승엽 선수. 네, 한승엽 선수가 지금 계속 확장 기지 쪽으로 그 커맨 센터를 날리기 위해서 바로 그 밑방향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데요.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미네랄 확장 기지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지어 날릴 생각을 하고 본진에서 배럭사 하나 더 추가를 해가면서 스파이어 체제를 먼저 선택을 한, 두 번째로 선택을 한 나경보 선수의 그 공격 방법에 대한 압박감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커맨센터는 네. 날아가고 있고요. 게스트 확장 기지로 지금 커맨센터를 날리면은 네. 저것을 지키기 위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앞마당 확장 기지보다는 멀기 때문에 네. 손이 의외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나경모 선수는 좀 집중적으로 그곳을 공략을 할 거고요. 헥토리 둘. 자, 그리고 벙커. 안승엽. 스쿼지까지 갖추고 있는 나경모 선수. 글쎄요. 지금 나경모 선수의 의도를 한승엽 선수는 저글링 러커, 대규모 저글링 러커 운영하면서 센터 흠싸움을 생각한 것 같은데 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나경모 선수가 저 정도의 소수 러커로 스쿼지로 소수 러커로 다투면서 스쿼지로 러커 사냥, 베스트 사냥 노리고 예. 그러면서 하이브 업그레이드 빨리 들어가 가디언 확보하는 그런 테크트리드가 선택할 경우에는 투팩토리 체제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본적 상태의 머리에 달려가서 시즌할 투자는 먼저 집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경모 선수의 본진. 네, 뮤타리스크 정도 있거든요. 네, 나요 뮤타리스크댐 깨주고요. 뮤타리스크댐 내주고 그 다음에 저 머리, 네, 그 다음에 드라스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한 뒤에 나경모 선수가 전문간 그 뮤타리스크를 모아서 한승엽 선수의 본진이라든가 혹은 앞마당 쪽으로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주면은 예. 한승엽 선수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놓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드라스까지 바뀌었죠? 네. 한승엽 선수. 지금 상황 자체는 뭐 한승엽 선수가 전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게 뭐랄까요. 그 나경보 선수를 그냥 뭐 너무 할 거 해라. 너 할 거 해라. 뭐 나는 그냥 경력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갖추면 이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은 아니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할까요? 네. 자, 그래서 나경보 선수는 한승엽 선수 확정적으로 네. 공격을 시작합니다. 한승엽 선수 이겼네요. 예. 러커 둘 하나 맞아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 뮤타리스크도 써만 있네요. 지금 예.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고 네. 그 다음에 한승엽 선수가 위쪽으로 달려들면서 머린들을 옆으로 잘 산계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막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히드레스크 대는 한번 깼지 않습니까? 네네. 깨고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도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터렛 몇 개만 건설을 해놓고 바로 지금 나와 있는 탱크 그리고 생산되는 탱크까지 합쳐서 한번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예, 테란 진출 신호음이 들렸죠? 네. 컴스 스테이션에서 스캔 막 이리저리 막 찍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이제 3번의 공격 나경보 선수 정력 피해가 상당히 많고요. 한승엽 선수는 그다지 크게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릴리 뮤타리스크는 제발 테란 병력 지금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이건데 네네.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나가는 게 좋거든요. 한승엽 선수 지금은 앞마당 쪽 나경보 선수의 그 계속 확장 기지 쪽으로 정력을 보내도 사실 괜찮죠. 네. 상대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네. 대충 소수 병력만 유지하면서 대규모의 센터 병력들은 그냥 확 진출해야죠. 그런데 한승엽 선수를 상대로 나경보 선수가 또 한 번 시간을 벌어보네요. 01업. 그래도 병력이 예,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까 투베럭스가 올라가 있고 투베럭스는 미리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럭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되는 머린으로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뮤탈리스크의 숫자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지키로 예. 돌아왔던 한승엽 선수 다시 한번 병력을 정비. 일단 한 방은 모았는데 지금 계속 시간 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정적인 건 분명히 언제나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상의 선택은 아닐 수 있거든요. 한승엽 선수는 뭐 예, 앞마당 멀티 확보하고 병력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뭐 원하는 규모만 갖추면 이겨 뭐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좀 나가주고 센터 지역을 상대방 병력 깎아먹고 멀티 부수고 이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더 좋은 선택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승엽 선수 항상 그 어떤 문제를 지적되고 있지. 자, 디펜스 1대1, 아유, 예. 여기서 항상 이 지역에서 나경보 선수가 예.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네네. 예. 한승엽 선수 다시 한번 나경보 예. 선수 공격을 막아내는 것 같습니다. 나경보 선수도 너무 공격적인데요. 일단 병력이 어느 정도 그 중앙선을 넘고 난 이후에 빈집을 털어도 사실 피해는 줄 수 있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병력은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인 플레이죠. 네. 지금 그리고 머리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승엽 네. 선수는 좀 소심한 것 같고 나경보 선수는 너무 과감한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이 맵에서
자신이 준비해온 전략의 어떤 그 핵심이라든가 전략의 네. 전략의 우정에 있어서 지금 같은 좀 안정적인 플레이가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선수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다시 한번 나경구 선수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일단 지금은 나온 경력 구성상 나가도 됩니다. 자, 한지혁 선수 센터지로 가로질러서 공격 들어오고 있고요. 예, 이걸 지켜오지 않습니다. 이 커맨드 센터 띄워도 그만이에요. 예, 띄워도 그만입니다. 자, 나경구 선수가 예, 이제 큰일 난 거죠. 예, 대규모. 예, 공격은 신나게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자신의 병력을 낭비하는 그런 구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테란에 갇혀진 한방 병력이 이런 식으로 진출하면 지금 나경우 선수 앞마당을 지금 확보한 자원만으로 그동안 꾸준히 병력 생산해내서 계속 낭비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저 병력을 상대할 만한 그 유닛 조합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백슬 다수의 그러니까, 펜트까지 예. 그러니까 나경우 선수가 선택하는 건 빈집 처리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 한승혁 선수 지금 지키러 오네요. 저 플레이는 좋습니다. 야, 다수의 수에 달라붙으면서 커맨드 센터 수리 그러면서 러커 하나 맞아 치워집니다. 이미 잡은 승기 뭐 무리해서 그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 없다 이 생각이죠. 나경구 선수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부터는 네, 배틀은 잡혔네요. 이제부터는 이 한방 병력만 예, 되도록 신경을 쓰면서 한승혁 선수는 유닛 생산에만 예, 치중을 하면은 네. 예, 빈집을 털러 오는 이 병력도 나오는 유닛으로 사실 막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테란의 병력들의 샌드위치가 돼갖고 지금 잡힐 수도 예. 예. 결국 이쪽으로 진로를 잡았는데 뒤쪽에서 예. 반겨들고 있는 한승혁 선수 병력을 어떻게 아, 이 나경보 선수의 그 공격적 플레이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맞는데 이 전까지는 효율적인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욕심. 예. 아, 나경보 선수 경력이 거의 바닥난 것 같은데요. 저그의 미래는 이제 어둡습니다. 하이브테크만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 타이밍에 만약에 하이브테크가 완성이 돼서 어디선가 가디언이 변태를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아닌데요. 예, 레어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예, 앞마당만 계속해서 공략을 한다고 해서 저 한방 병력을 깨뜨릴 수가 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나경보 선수 여기를 시작을 하죠. 사이언스 베스트리 3대 정도 그리고 지금 뭐 앞마당 멀티 지역에 한 대 더 4대 정도 보이는 상황이라면 가디언도 사실 두렵지는 않습니다. 뭐 한 부대 정도의 예. 가디언이 아니면요. 자, 병력 손실 별로 없이 이제 공이업 상태로 입성을 하기 시작하는 한승엽 선수. 예. 이건 못 맞겠는데요. 네. 지금 가장 그, 저그 입장에서 무서운 것은 테란의 앞마당 쪽이 아니라 이 한방 조합을 어떻게 깨느냐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 한방 조합을 깨기 위해서 저렇게 빈집을 털면서 앞마당 쪽에 타격을 주면은 분명히 저그는 그동안의 시간을 벌고 자원을 모아서 하이브 테크를 가겠다 예, 이 계산이었는데 앞마당을 제대로 밀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한승혁 선수의 한방조합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병력이 많이 쌓인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겁니다. 자, 러커 예. 보러 되겠습니다만 사이언스 패스를 이래지 예, 이런 플레이는 좋네요. 그러면 저런 예. 플레이가 좀 진작에 나와줬어야죠. 나경구 선수 지금은 배슬 한 대만 남아도 이거 막기가 힘든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향을 선회해서 본진은 올라가지 않고 앞마당 쪽 자원 채취한 쪽으로 한승혁 선수가 그 공격에 타겟 선택은 지금 대단히 좋네요. 적당히 여기, 예, 앞마당 앞마당 멀티 지역을 지금 공격하는 타이밍도 괜찮고 상대방의 본진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플레이보다는 입구 해처리까지만 파괴시키고 그 공격의 방향을 그 우회하는 플레이 괜찮습니다. 자, 소수 저거리 활용해보고 있는 나경보 선수 하지만 본진에서 지키고 있는 병력이 공 2역 상태의 버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나경보 선수 이제 글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경보 선수 과연 탈락을 쉽게 될 것이 요 그런데 다시 메이저 마이너 결정전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무사 있습니다. 예예. 예. 본진 하게 되는 거 막기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자 선배들이 시작하는 한승혁 선수 팀과 동시에 공격 시작합니다.
나경범 선수의 마지막 세트 필거 홈런까지 모여있는 본진 4트 포인트! 한승엽 선수가 아까 그 경기 플레이 양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경범 선수의 어느 정도 많지 않은 경력이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그 센터 지역으로 가다가 돌아오고 이런 플레이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이유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엔터 더 드래곤 2004는 기존 버전의 엔터 더 드래곤과는 달리 이 러쉬 거리가 스타팅 포인트와 스타팅 포인트 사이에 러쉬 거리가 좀 짧아진 것을 네. 이용을 해서 어차피 짧아졌고 내가 이거 막아도 예, 바로 출발을 해도 뭐 늦지 않다. 러시 거리가 짧으니까 그만큼 당도하는 막으로 오는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막고 나서 그다음에 상대 지역으로 공격 가는 시간도 짧다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 이거 상황이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런 식의 대저구전에서 예, 탱크와 배틀만 조합을 해서 예, 상대 지역 멀티로 달려든다는 것은 테란이 그만큼 상황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도 잘 막아냈습니다. 나경범 선수 일단 네. 본진이 근데 포니풀만 남겨놓고 철수하는 한승엽 선수. 그리고 이 동안에 지금 한방 명령이 거의 소진이 다 됐지 않습니까? 네. 한승엽 선수. 근데 지금 본진 안에는 그 규모만큼의 병력이 또 쌓여 있다는 것이 나경범 선수에게는 정말 힘든 점입니다. 배틀까지도요. 예. 예. 한 방만 더 버텨주길. 저 러커가 기적의 러커이기를 나경범 선수는 좀 바랬을 텐데. 한승엽 선수 입장으로서는 뭐, 나 같은 병력 잡혀도. 예.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리만 잡으면 이 기적도 금방 파괴가 됩니다. 이 경기 지지스럽네요. 지지! 예. 경기 마무리. 센스타 리그 패자조 8강 1차 한승엽 선수 나경범 선수의 경기에서는 한승엽 선수가 승리한 선발 기회를 터 나경범 선수는 센스타 리그에서는 이제 볼 수 없게 칼자루를 나경범 선수가 쥐고 있지 않았나요? 이 나경범 선수는 어쨌든 확장을 해서 게스 확장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한승엽 선수의 확장이라든가 또 그 쌓여가는 병력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러 번 달려들었는데 네. 그것이 의외로 효과를 못 봤고요. 이 한승엽 선수는 그 엔터 더 드래곤 2004 예, 이 맵에서 그 기존 맵과 기존 엔터 더 드래곤과 엔터 더 드래곤 2004 사이의 달라진 점,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와 스타팅 포인트가 가까워졌다는 점을 예, 최대한 이용한 네. 그런 그 전술적인 플레이가 아주 돋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승엽 선수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뭐 연패에서는 벗어나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그 한승엽 선수의 좀 안정적인 대저구전 봤다는 생각이 들고 나경범 선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공격적 플레이만이 최선이라고 나경범 선수는 상황 판단을 했을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앞마당 멀티 확보하고선 저그닝 러커 체제를 갖춘 저그는 병력을 모아야 돼요. 일단 모으다가 이제 상대방이 그 드랍식 플레이를 하는 것까지 안정적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하이브 테크트리 올려서 가디언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다수의 저그닝 러커를 보유해서 상대방과 센터 지역에서 힘싸움을 해야지 자꾸 앞마당 멀티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 그건 좀 나경범 선수가 그 이번 경기에서는 상황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100점 만점을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 부딪혔었죠. 바로 그 단단함의 한승엽 선수의 단단함에.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한승엽 선수와 나경범 선수 다시 한번 한승엽 선수가 승리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져가게 됐고요. 나경범 선수는 아쉽게도 다음 리그에서 또 마이너리그를 결정전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노려야 하는 시점에 오게 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박신영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가 역시 또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